안녕하세요. 온가정 예배를 드리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이벤트 안내입니다. 50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하여 신발장 정리정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주일 예배에 정리된 마음으로 기분 좋은 발걸음을 딛는 신일의 온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정리된 신발장을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한 큰 발걸음, 온가정 예배를 통해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5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온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각 가정에서 대표 기도자를 미리 정하시고 대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날쌤 큐티책 또는 가정예배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며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께서 분노하시면 땅이 흔들리고 세계 모든 나라가 주님의 분노를 견디지 못합니다. 너희는 이처럼 그들에게 전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이 거짓 신들은 땅과 하늘 아래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주님이 소리를 내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입니다. 주님은 땅끝에서 수증기를 끌어올리시고 비를 내리는 번개를 일으키시며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십니다. 모든 사람은 어리석고 아는 것이 적습니다. 모든 대장장이는 자기가 만든 우상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헛된 신에 지나지 않고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노리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망하고 말 것입니다. 야곱의 목이신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음을 찬양합니다. 앞서 10장 3절부터 6절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공예품을 하나님 대신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도 없고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들과 이방 문화가 아무리 인상적일지라도 거짓이요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이 곧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무나 돌에 지나지 않는 이방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창조의 권능도 없고 구원의 능력도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조차 그처럼 죽은 나무 조각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역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파멸의 큰 고통에 직면할 것이며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불행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게도 무지합니다. 우주 만물을 이처럼 신비롭게 창조하시고 이끄시며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손에 쥐고 있는 나무 조각만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훗날에 자신이 조각한 신상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멸망이라는 분깃만 받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되고 무가치한 우상을 쫓으면 유다와 같이 패망합니다. 그에 반면 16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목이신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해 봅니다. 첫째, 우상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초라하고 우스꽝스럽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헛된 우상과 같은 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고백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자부심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고난 중에서도 찬양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입술의 찬양과 모든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우상을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눔 질문과 기도 제목 그리고 감사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5월 다섯째 주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